스플릿 스텝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스플릿 스텝으로 의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에너지입니다. 오늘은 스플릿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스플릿 스텝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제가 강조해드린 스텝은 공을 치기 전에도 이렇게 조깅하듯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라, 이런 스텝을 강조드렸었지 스플릿 스텝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서 많은 분들께서 스플릿 스텝은 안 하나요? 스플릿 스텝은 전혀 밟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스플릿 스텝은요, 여러분, 테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텝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에 스플릿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스텝이 자연스럽게 코트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플릿 스텝만 배운다면 제 경험상 좀 강박처럼 스플릿 스텝을 꼬박꼬박 밟고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강박을 갖고 스플릿 스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플릿 스텝을 밟는 타이밍과 스플릿 스텝 이후의 동작, 스플릿 스텝의 전의 동작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그 스텝이 완성이 되는 건데, 코트에서 움직이는 스텝이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플릿 스텝을 배워서 스플릿 스텝을 꼭 밟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강박적으로 스플릿 스텝을 꼭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가만히 서서 준비하다가 공 날라오는 거 보고 또 돌아와서 움직여서 제가 말하는 강박적인 스플릿 스텝이 요겁니다. 코트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스텝이 아직 습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플릿 스텝만 배워서 그 스플릿 스텝을 계속 배웠으니까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강박이 생겨서 하다 보면 쿵 하고 출발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도 요런 상황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점프하듯이 하는 스플릿 스텝은요, 그냥 팩폭을 하자면 스플릿 스텝이 아닙니다. 그냥 점프하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플릿 스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스플릿 스텝이 뭔지 설명해 드리자면, 스플릿 스텝, 스플릿 말 그대로 스텝과 스텝 사이를 나누는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트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해야 됩니다. 게임을 하던 랠리를 하던 공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 발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스플릿 스텝은 그 구간 중에 한 구간일 뿐 스플릿 스텝이 전부는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텝을 제대로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플릿 스텝만 밟고 있는 경우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경우입니다. 스텝과 스텝 사이를 나눠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다가 점프만 한다면 그건 스플릿 스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스플릿 스텝보다 조깅하듯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 계속 살아있는 한 발은 계속 움직여야 하고, 우리가 스텝을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발의 탄력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그 탄력으로 의해서 어디든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을 계속 이 탄력을 생성함으로써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조깅만 하고 있는다면 순간적으로 빠르게 몸의 방향을 팍팍 바꿔야 되는 그 상황에는 요 조깅과 같은 요 스텝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제가 자료화면으로 여러 선수들이 연습하는 스텝 영상과 게임하는 스텝 영상을 한번 첨부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스텝을 좀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보시다시피 발이 쉬지 않고 가볍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발에 탄력을 계속 생성해서 발이 땅으로 박히는 게 아니라 몸이 계속 이렇게 방방방방 뜨듯 탄력을 유지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스플릿 스텝을 밟아야 하는 타이밍에 그 방향으로 점프를 하듯 가시는 거예요. 움직이다가 가는 방향이 정해지면 두 발을 딱 점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점프하면 땅으로 살짝 박히기 때문에 이 다음 탄력이 생성되지 않아서 잘못된 스플릿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플릿 스텝은요, 뭔가 그걸 하기 위해서 큰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스텝과 스텝 사이를 나누는데 빠르고 작고 탄력 있게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플릿 스텝을 밟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이 딱 치고 아 어디 가야겠다 아 출발 이런 타이밍으로 스플릿 스텝을 밟는 상황이 많아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만요. 제가 말로써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스플릿 스텝은 상대방이 공을 치기 직전에 스플릿 스텝을 밟아서 이미 그 상황의 공을 살짝 예측을 하고 출발할 준비를 하는 것이 스플릿 스텝을 밟는 타이밍입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말로 설명하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지만 굳이 말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상대방의 라켓에 공이 맞는 그 순간쯤 이미 공을 좀 예측을 하셔야 되고 그 순간 스플릿 스텝으로 밟으면서 내 몸을 어느 방향으로 틀어서 출발할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하는 타이밍이 스플릿 스텝을 밟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플릿 스텝을 밟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플릿 스텝을 밟는 그 순간 상대방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칠 건지 약간 예측을 하셔야 되고 그 예측한 정보로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뛸지 거기까지도 계산해서 몸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 역할이 스플릿 스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강박적인 스플릿 스텝이 아니라 스마트하고 리드미컬한 그런 스플릿 스텝을 시작해보는 의미에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플릿 스텝을 좀 더 이해하시고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스플릿 스텝으로 의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조금은 이해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